오늘도 IT 제품의 필수품, 가방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백팩을 많이 가지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백팩, 당연히 좋지만 대중교통,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메고 있기에는 살짝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팩과 함께 작은 가방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인케이스에서는 ARC 라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번에 리뷰를 했던 것은 ARC 데이팩 라인이었는데 이번에는 ARC 테크토트 라인의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데이팩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ARC 테크토트 가방이며 색상은 보시다시피 카키색입니다. 가방 딱 보시면 백팩과는 다르게 약간 아담하면서 웬만한 거 다 들어갈 것처럼 생겼죠. 가방 자체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각이 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전자기기나 아니면 내 필수품 같은 거 넣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필수품이나 개인적인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거 넣기에 네,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구분해서 담을 수 있도록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뒤쪽에도 역시 슬립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서류나 간단한 것들 네 그런 것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가방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양 옆에 이렇게 포켓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가방이랑 조금은 네, 다른 느낌의 재질일 거예요. 폴리에스터 그리고 PU 코팅된 900D가 결합이 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마모가 된다거나 아니면 습기 때문에 망가진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에 되게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또 달려있잖아요.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렇게 떼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할 때 그때는 스트랩을 이렇게 걸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순 이렇게 서류 가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토트백 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무거운 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네, 손이 별로 아프지 않다, 네, 휴대성에 되게 특화되게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쪽도 구경을 시켜드려야겠죠. 네, 안쪽은 이렇게 지퍼로 상단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도 약간 폭신폭신한 재질로 잘 마감이 되어서 전자기기를 넣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더라고요. 인케이스 하면 노트북 보관이죠. 이쪽 뒤쪽 역시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되게 부들부들한데 인조 모피 안감에 노트북 전용 수납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어디까지 보관이 되냐면 제가 좀 이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넣어서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펙상 M1 기준 14인치 노트북이 수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노트북은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약간 그물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밴딩과 함께 내부에 텀블러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자기기 그리고 커피 그렇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텀블러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이 가방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게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귀중품이나 뭐 펜 아니면 필기 도구들을 나눠서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RFID 블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막 센서나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포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방에는 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없으면 구입하기 좀 꺼려지는 게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실제 사용성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백팩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켓이 이 안에서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간단한 필수품들을 담아내기에 정말 괜찮은 가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끈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가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리뷰를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대중교통 탈 때
정말 대만족입니다. 왜냐하면 백팩 같은 경우는 이게 주변 사람들을 막 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 가방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고 이제 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서 탑승하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뭐 그런 상황도 안 나오고, 내 물건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탈 때 무조건 내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작은데 이 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진짜 다양하게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하게 짐들이 많다. 네, 그러면 이 가방이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막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가 난 디자인도 아니고 정말 무난하고 평범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코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가지고 다니면 되는 네, 그런 가방이다 보니까 그 점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만약에 손에 다른 짐이 있다, 뭐 핸드폰을 하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뒤로 이렇게 메도 되죠. 네, 이렇게 간편하게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매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건이 뭐 얼마큼 들어가냐, 크기도 아무리 봐도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기에다가 저는 렌즈 하나 넣어볼까요? 렌즈 뭐 보통 이 정도면 적당한 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여기다 하나 넣어보고, 그 다음은 책! 뭐 책도 넣어볼 수 있겠죠? 책을 좀 큰 거를 넣어볼게요. 네, 큰 거를 넣어보고 여기 넣었는데 네, 여유롭죠? 다음은 노트북. 제가 맥북 13인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인조 모피 안감에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면에다가는 뭐 차키 이렇게 넣고, 뭐 카드 같은 거, 카드는 혹시나 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RFID 블락 공간에다가 넣어줍니다. 위치도 되게 괜찮은 데 있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니까 뒤쪽 슬립 포켓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개인적인 파우치, 뭐 파우치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외에 뭐 다양한 케이블들이나 뭐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포켓들 잘 이용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닫으면 완성.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빵빵한 느낌도 안 들죠. 이렇게 네, 크로스백 형식으로 네,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가방을 이미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평소에 짐이 애매하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자잘자잘한 게 너무 많아서 주머니에 넣기에는 살짝은 부담스럽고 백팩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을 사용하시게 되면 네, 다 여기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이 안에서 나눠질 수 있도록 포켓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딱 적당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가방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케이스 ARC 테크토트 카키 색상 가방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